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이달 기준 패밀리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니발과 GV70, 팰리세이드 등 SUV와 RV의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21년식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엔카닷컴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1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했다. 국산차 평균 시세는 지난달보다 0.27% 미세하게 상승한 가운데 일부 SUV, RV 모델이 하락세를 보여 야외 활동을 위한 차량이나 패밀리카용 모델의 구매를 노려볼 만하다. 기아 카니발 4세대 9인승 프레스티지는 전월 대비 2.66% 하락했으며 제네시스 GV70 2.5TAWD는 0.71%, 현대 팰리세이드 2.2TWD, 프레스티지는 0.48% 하락했다. 이 외 케이지 모빌리티 베리 뉴 티볼리 1.5TWD V3도 0.81% 하락했다. 반면 이외 모델들은 상승세를 보이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기아 스포티지 5세대 2.0TWD 노블레스는 1.32%, 현대 아반떼 1.6 인스퍼레이션은 1.19%, 제네시스 G80 2.5 터보 AWD는 1.14% 시세가 올랐다. 하이브리드 모델인 기아 소렌토 4세대 헤브 1.6TWD 그래비티는 1.92%, 기아 EV6 롱레인지어스는 1.61% 시세가 상승했다.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는 전달과 큰 변화가 없는 비슷한 시세를 보였다. 수입차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0.94% 상승했다. 이 중 일부 SUV 모델의 시세 하락이 눈에 띈다. 미니 쿠퍼 기본형 3세대는 전월보다 1.93% 하락했으며 3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갔던 포르쉐 카이엔 3.0은 이달 1.65% 하락했다. 벤츠 GLE 클래스 W167, GLE 300D, 포엠ATIC도 1.01% 하락했다. 반면 BMW와 볼보의 주요 모델들은 평균보다 큰 상승폭을 보인다. BMW 3 시리즈 320i M스포츠는 전월 대비 3.83% 올라 수입차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X5 X드라이브 30D X라인도 2.41% 상승했다. 볼보 XC60 B세대 B6 인스크립션은 3.24%, XC90 B세대 B6 인스크립션은 2.72% 상승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이달 평균 시세는 봄 성수기 영향으로 미세하게 상승세를 보이지만 월말로 갈수록 시세가 하락할 수 있어 중고차 구매는 중순 이후 시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특히 카니발, 쿠퍼 등 이달 시세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특정 모델을 중심으로 조건에 따라 살펴볼 만하다 말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 카니발 GV70 팰리세이드 시세 하락, 패밀리카 구매 찬스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